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오늘부터 문제풀이 강의 이렇게 맡게 된 김태윤입니다.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이제 좀 열심히 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과정은 그 문제풀이 과정으로 전체적으로 한번 쭉 정리하면서 문제도 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에 교재는 이걸로 저희가 이제 좀 마련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또 뭐 프린트물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렇게 한 권으로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부라는 게. 그래서 계속 갖고 다니면서 기본서하고 문제집.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도 꽤 있는데 어차피 좀 중요한 문제들, 기본적인 문제들은 계속해서 풀어봐야 돼요. 특출난 데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이라는 거는 기본적인 거, 그렇죠? 그걸 먼저 다져놓고 좀 다양한 유형 이렇게 풀어보면서 하면은 이제 실력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부터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간이니까 또 긴장도 풀 겸 2차 시험 대비 전략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작년부터 좀 작년에 시험 보신 분들 있으신가요, 혹시? 작년 시험 없으시고 올해 다 처음이시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쭉 공부하신 분들 지금 보면 기본 강의부터 들으셨던 분들도 있는데 이번에 1차 바로 합격해서 바로 지금 오신 분들도 혹시 있으신가요? 한 분 계시고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기본적인 1, 2회독 정도 이상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체손해사정사 앞으로 며칠 남았죠? 90일 남았다는 거죠. 맞죠? 90일? 그래서 3개월. 2차 시험일이 7월 23일이다. 오늘 며칠이죠? 4월 23일. 딱 90일 정도 이렇게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항상 멘탈 관리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하다 보면은 되게 마음이 불안하거든요. 할 수 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저도 시험 준비할 때 되게 멘탈이 흔들려요. 내가 만약에 진짜 붙고 싶다 그러면은 더 흔들린다는 거지. 왜? 절실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3개월 남았지만은 이게 이제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라는 거죠. 얼마나 남은 3개월 동안 퍼부으면서 집중할 것이냐. 그렇죠? 복습도 해야 되고 예습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이렇게 수업만 듣고 놔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꾸준하게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야 된다. 결국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뭐 어디서 나온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절실함이 있어야 된대. 절실하게 내가 붙고 싶다. 나 꼭 붙고 싶다. 그 다음에 시간 확보. 최소한의 공부량 확보가 안 되면 합격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시간을 어떻게든 좀 마련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죠. 그래서 또 이제 실력이 부족해도 운이 좋으면은 또 합격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이제 너무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좀 제가 보면은 좀 이렇게 간당간당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분은 떨어질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붙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선이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또 운 좋으면 합격한다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하는 그런 부분.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이제 먼저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지. 하다 보면 되게 막 문제도 안 풀리고 뭐 뭔 소리인지도 모르겠고 이러면은 아우씨 그냥 하지 말까 막 이러기도 하잖아 사람이.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다시 마음을 추스려서 마지막 순간까지 그죠? 하면은 최선을 다하자. 그러면은 뭔가 기운이 온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 그리고 힘들 때 자격수단 50만원 생각하자. 월! 괜찮죠? 그래서 50만원. 이거는 근데 위탁법인만. 독립손사는 안 줘요. 그죠? 독립법인이 있고 위탁법인이 있잖아요. 독립은 뭐예요? 피해자나 계약자들 편에서 하는 거지. 위탁은 보험회사로부터 일을 수임해가지고 하는 데 아닙니까? 근데
보험회사는 얼마 안 줘요, 자격수당을. 근데 위탁 법인 중에서는 다 50만원 주는 건 아니고 일부 있어요. 일부. 알고 싶으면은 저한테 이따가 쉬는 시간에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런대로 나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취업을 하시더라도 그런대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월 70까지 최근에 들었습니다. 한 달에 자격수당만 70만원 준다고. 그래서 거기가 어디냐? 해가지고 그런데도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사실은 지금 또 수험 준비하면 뭐 학원비다 뭐 여러 가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하지만 1년 빨리 합격해서, 그죠? 그러면은 월 50만원이라 하면은 얼마입니까? 1년이면은 600이죠? 그만큼 600을 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힘을 내자. 이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학습의 어떤 흐름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 자격증 시험에 고시 공부는 다 똑같아요, 사실은. 여러 가지 뭐 자격증이 있지만 처음에는 이해, 정리, 암기의 3단계 과정을 거친다는 거지.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1, 2회도 하면서 이제 이해가 어느 정도 됐어요. 그죠? 안 되신 분들도 있겠지만 1, 2회도 동영상도 보고 막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막 고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반을 닦고 그 다음에 지금은 뭡니까? 이제 다양한 문제를 풀어보면서 같이 아 이런 문제도 있구나 막 이러면서 이제 적응을 해야 되잖아. 사례 문제. 그리고 또 기본서 단거나 이건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 기본서를 다음 시간부터는 기본서도 같이 좀 가져와 주세요. 그래서 항상 볼 때 나 기본서 여기는 여기에서 같이 체크하면서 한 번씩 보고 왜냐면 기본서가 항상 중심이 돼야 돼요. 그죠? 정리되지 않은 지식은 지식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결국 머릿속에 일목요연하게 책의 목차들이 쭈르르르 넘어가야 된다는 거지. 그게 안 되면 힘들다. 그죠? 그래서 체계를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문제도 풀고 약술도 준비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약술 같은 경우는 뒤에도 나오지만 서브노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이걸 막 되게 막 잘 정리하자 이런 뜻이 아니라 어차피 우리 시험은 쓰는 시험 아닙니까? 그럼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써보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개라도. 딱 이렇게 막 이렇게 한 페이지 정도만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써보는 연습, 쓰는 거 자체가 시험 준비예요. 그죠? 결국엔 써야 되니까. 이렇게 한다. 그래서 지금 단계는 그거고 지금 이제 모의고사 6월에서 7월로 넘어가는 모의고사 풀고 암기를 이제 엄청 해야 돼요. 사실 네 과목이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다 보니까 암기할 게 엄청 많다는 거지. 그래서 조금씩 지금부터 시동 걸어야 돼. 시동. 그리고 모의고사로 실력 다지고 마지막 한 달이 암기가 되게 잘 됩니다. 정신이 그때는 막 나 시험 좀만 하면 붙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러면은 엄청난 집중력이 생기거든요. 그때 쫙 올라간다는 거죠. 쫙 온다. 그래서 마지막 한 달이 암기 잘 된다. 지금부터 근데 좀 쉬어야 된다. 나의 마지막 1, 2주는 최종 정리의 시간이야. 2주 남았어. 그러면 14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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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그럼 12일이네? 그럼 너무 작네.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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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하루, 4일, 12일이잖아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하루 동안 싹 다 봐야 돼. 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다는 거지. 하지만 일주일 전에 본 거는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내가 한 2주 넘어가면 또 까먹어. 내가 지금 암기했잖아요. 애웠다! 그렇게 해도 한 일주일 넘어가면 또 까먹잖아요. 그래도 암기해야 돼. 아, 일주일 후에 까먹을 거니까 안 해. 이럴 거예요? 아니죠. 먼저 암기해놓고 그럼 그게 머릿속에 어딘가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끄집어내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거예요. 리마인드 이렇게 해서 마구 집어넣다. 그래서 시험은 어떻게 보면 밑 빠진 동에 물 붓기예요. 우리가 지금 해도 또 빠집니다. 살살살 빠지고 또 넣고 다른 과목 세 과목 한 번씩 돌고 오면은 어떻게 됩니까? 다 까먹어 사실은. 그럼 저도 나중에 보면은 한번 돌릴 때 체크 줄 쳐놓고 별표 쳐놓고 있죠. 나중에 돌아오면은 이제 별표하고 줄 친 것만 보인다는 거지. 그러면 이게 아 내가 이거 왜 쳤지? 막 이렇게 돼요 사실은. 근데 그게 2회독 3회독 넘어가면은 이제 머릿속에 입력이 확 된다는 거지. 그때는 이제
목차가 머릿속에 쭈르륵 넘어가는 겁니다.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배상금 산정, 배상책임 보험, 그 다음에 근제보험, 네 가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머릿속에, 근데 배상책임 보험에는 뭐뭐 있었지, 국문 영업배상책임 보험이 있었지, 일상생활 배상책임이 있었지, 막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 그리고 그게 논점이 뭐뭐 있었지,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부 방법의 팁입니다. 어떻게 하냐? 과락 방지 학습을 해야 된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도 잘 되고 재밌는 과목도 있고, 이거는 보기도 싫고 짜증나는 과목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랬을 때 하지만 이제는 네 과목을 균형감 있게 끌고 나가야 된다. 세 과목 다 잘 봤어. 근데 한 과목 꽈락나. 그럼 떨어진 거잖아요. 저도 합격 커트라인 이상 받았는데 그때 제3보험 39.3으로 꽈락. 그래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열받잖아요. 아씨 0.7점. 그런 사람들 수두룩해요. 근데 나 0점 몇 점 차이로 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 엄청 많아요. 의미가 없다 떨어지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이제는 좋아하는 과목보다는 뒤처지는 과목을 끌어올려야 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끌어올려라. 예를 들어서 내가 재산보험을 진짜 이해도 안 돼, 강사도 마음에 안 들어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은 강사 바꿔야 돼요. 딴 사람으로. 책임근제 김태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바꿔야 돼. 그렇게 바꾸지 마시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바꿔야 돼서 그 과목을 다시 끌어올려야 해서, 아, 내 머릿속에 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한 번에 100%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라. 그렇죠? 하다 보면은 끝까지 이해 안 되면 그거 이제 직성이 안 풀려가지고 끝까지 파고드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일단 넘기시라고. 왜? 시간이 없어요. 그럴. 막 여기서 노닥거릴, 이 한 부분에서 노닥거릴 시간이 없다고. 이해 안 되면 대충 보고 나머지 부분으로 쭉쭉 나가요. 스피디하게 쭉쭉 진도를 빼줘야 돼, 지금은. 그러면서 체크해놓고 나중에 조금 시간 있을 때 그것만 한 번 더 보고, 또 누구한테 뭐 저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죠? 뭐 친구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도 다시 돌아와서 쫙 가면은 그때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식의 스피드 전략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스피드 전략. 늘어지면은 안 됩니다. 지금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막 출제 가능성 없는 부분을 계속 파고드시는 분들이 있어.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데 그게 되게 막 혼자서 극단적인 상황 만들어가지고,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돼? 이럴 때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어느 정도 궁금증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정도는 파고드는데 거기서 뭐 중요하지도 않다 그러고 그냥 출제 가능성도 없고 그러면 한 번 들어간 다음에 다시 나와. 그 다음에 다시 진도를 쭉 뺀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는 약술집을 손에 들고 다니면서 암기해야 돼. 약술집이나 애울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제는 좀 창피하고 쪽팔려도 딱 들고 다닌다 이거지. 그래가지고 전철에서도 보고, 저도 이제 회사 다니면서, 저는 보상 한 10년 했는데 그때 이제 하면서 이제 딱 계속 전철에서 한 3, 4개 애워요. 전철 한 30, 40분 타면은. 전철 오래 탄 사람이 좋아, 그때는. 그래서 딱 외우고, 아, 나 오늘 아침에 3개 애웠다, 이러면서 뿌듯하게 출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다라는 거는 진짜 없어요, 직장인들은. 하지만 시간을 어떻게든 쪼개서 해야 된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출퇴근 시간, 그 다음에 어디 갈 때 들고 가시라고. 쪽팔려도 할 수 없어요, 이제. 그래서 또 1시간, 2시간 산책하면서 암기. 좀 그냥 책상 앞에서 앉아가지고 이렇게 암기하면 잘 안 되니까 좀 공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데 들고 나가면서 이제 막 중얼중얼 거리면서, 그죠? 이렇게 한적한 데서 혼자서 조용하게 하면서 하면은 되게 암기가 좋더라고요. 걸어 다니면서 암기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다. 시험 날까지 몇 시간 남았어요? 대략 과목당 100시간 정도 공부할 시간이 남았다고 보면 돼요. 왜? 90일 남았죠? 그러면 한 10일은 또 쉬어야 될 거 아니야?
하루도 안 쉴 수 없잖아요. 그럼 80일 정도 공부한다고 치면 과목당 며칠이에요? 20일이죠? 여러분들 하루에 공부 몇 시간 해요, 보통? 5시간? 10시간? 5시간 한다고 쳤을 때 20일, 한 과목당 20일 남았고 그 하루당 5시간 공부하면은 며칠, 몇 시간입니까? 100시간이죠? 얼마 안 남았다는 거지. 100시간 동안 그 한 과목, 그러니까 막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막 할 거 많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제 그 딱 내가 100시간이 남았어. 그럼 내가 100시간 동안 이 과목에 대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막 모의고사 막 여기저기